오사무 목장 오선주 권사입니다. 오늘 기도학교 12강을 통해 기도는 이미 응답이 준비된 하나님의 일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으니 이제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715 목장입니다. 12강 말씀을 듣고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할 마음이 생기면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두셨으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50일 기도학교 완주하면서 끝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유교 목장 곽영진 권사입니다. 오늘 기도학교 12번째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 기도에 앞서 응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응답을 준비하시고 기도할 믿음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50일 완주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한빛교회 홍영지 청년입니다. 오늘 50일 기도학교를 통해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도할 때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해요. 남은 50일 기도학교도 파이팅해요. 할렐루야! 할릴리 목장 양은혜 권사입니다. 저는 오늘 12강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며 지금까지 내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이름을 깨닫고 기도 제목이 생기면 무조건 기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12교구 2대 대목자 서혜경 집사입니다. 제 12강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며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며 기도할 마음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미리 준비하시고 주신 믿음이라는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나는 작고 약하지만 그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50일 기도학교 파이팅! 할렐루야 11교구 염지선 집사입니다.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하기 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정하였는데 막상 기도를 시작하니 전혀 다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있기에 기도하게 하셨구나 깨달아지며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응답을 예비하시고 기도하게 하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람결에도 기도해야겠다 마음이 들 때 기도로 순종하며 삶의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